안녕하십니까. 홍경식 목사입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WRI 인텐시브 코스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실 강사님은 최안 사도이십니다. 저희 WRI가 19년이 되고 내년이 20년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선지자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어떤 것이고 또 계시가 어떤 것인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놀라운 정보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적인 것에서 이제 사도적인 가르침으로 바꿔지고 난 다음부터 WRI와 또 이곳에서 배우신 분들에게 새로운 구조가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선지자적인 것들을 강조했을 때는 계시는 풍성했지만 교회 구조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교회 구조와 또 에클레시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루 앵글 목사님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면서 더 콜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최안 목사님에게 더 콜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콜을 하게 했는데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서 사도에게 주면 사도가 그것을 분별해서 이제 그더 콜을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강사를 초청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가, 사도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이루어 가는데, 지금 이 최안 목사님의 사도적인 지혜로 놀라운 일들이 세계 사도적 교회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변혁시키는 거라든지 예배 자유를 위해서 최안 목사님이 했던 그러한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교회가 자유로운 예배를 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도적인 전략들. 이번 이 최안 사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도적 기름 부심과 사도적 전략들을 배워서 나라를 변혁시키고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설국산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